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런 그 강의를 하느냐? 그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날 대학에서 이런 그 강독 수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철학과 같은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뭐랄까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대학원생이나 이제 전공 고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저는 지금 한 1년 반은 적어도 이제 가게 될것 같은데요. 1년 반이면 한 300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300시간인가 200시간? 1년에 50주? 70주? 150시간? 최소 이제 150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책한 권을 통독한다. 이거는 현재 대학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이걸로는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뭐 심심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몇분 여기 같이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심심하지만 않으면 이거 가능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걸 녹화해가지고 공유할 때 나중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아마 이제 최초일 어떤 그런 강의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류의 강의가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진행하지만 다른 분,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분이 본인이 익숙한 그런 텍스트를 가령 뭐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를 이제 뭐 100시간, 200시간씩 강의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시범 사례 뭐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학 근처 언저리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게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이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 왜 시작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되게 이게 손이 많이 가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자료 만들고 하는 게 그래도 아무튼 가기로 했으니까 당분간은 진행할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셔서요. 니체가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 이제 자서전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회고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조금 살펴보고 아마 다 하진 못하고 중간에 끊어질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뭐별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되게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저기 텍스트는 어떤 사람이 보면 역시 미친놈이 쓴 거다. 왜냐면 이제 그 직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이 니체 텍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 안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뻑 내가 진짜 잘났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그리고 되풀이해서 어필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도 이런 식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쓸까? 난왜 이렇게 영리할까? 뭐 등등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좋은 책을 썼고 그 후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 충격을 생각에 충격을 준뭐 그런 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겸손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니체는 자기 책이 별로 이해될 수 없다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아까 자라투스트라 안 팔렸다 뭐그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결국 자비 출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니체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구절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자면요. 여기부터입니다. 내 작품 자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여기서 그것들이 이해된다 혹은 이해되지 못한다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근데 이 문제를 적절히 대충 다루겠다. 이 문제를 다루기엔 전혀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겠다는. 심지어 이제 나 자신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떤 이는 사후에 태어난다. 네, 이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결국 맞죠. 이제 죽고 나서야 평가가 시작되고 본인이 하는 작업이 자기 동시대 주변인들한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되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이 어떤 고독한 작업을 묵묵히 했다. 이거 되게 예 가슴이 좀 짠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묵묵히는 아니고요. 주변 그 친구들한테 편지를 엄청 쓰거든요. 편지에는 나 잘났다 뭐 이런 엄청난 책을 내가 썼다. 되게 좀 그래요. 뻐기고 막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그 편지의 수신자가 이제 몇명 되지 않고요. 되게 주변에서 보면 되게 잘난 척하고 재수 없는 그래서 저기 옆에 놓고 이렇게 같이 지내기엔 가령 무슨 동료 직원이든지 그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지내기엔 굉장히 골치 아픈 뭐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제 글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묵묵히. 근데 그다음 다 보세요. 언젠가 내가 이해하는 삶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살고 가르치는 기관이 필요하다. 네. 되게 그 자체 잘난 척이죠. 그다음에 심지어 자라투스트라 해석만을 위한 교수직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네. 뭐 교수직은 아니면 사실 자라투스트라 해석만을 위한 강의, 되게 긴 강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점에서는 그 예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 말을,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내 진실들을 위한 귀와 손들을 벌써 기대한다면 그건 나에게 완전히 모순 일이다. 내 진실, 그러니까 니체 그 자신의 사상이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손. 손이 그런 뜻이겠죠? 이제 이걸 기대한다면 모순 일이라. 왜 모순이라고 했느냐? 왜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사람들이 나한테서 뭔가를 가져갈 줄 모른다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또 내가 보기엔 정당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하거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니체도 이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남과 혼동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새겨보세요. 외워도 됩니다. 자, 남과 혼동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이제 훗날, 니체의 사상이 누군가의 사상과 혼동되는 거. 이걸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니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독자적이고 고유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뭐 남들이 평가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예컨대 니체의 사상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몇 줄로 요약하는 또는 뭐책 한두 권으로 요약하는 이런 접근마저도 니체는 원치 않았다. 그 뭐냐면 또 이제 이 혼동이란 말이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 익스체인지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이거라고 한다면 그 둘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오직 이거여야 한다고 니체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나를 남과 혼동하지 않는 일도 포함된다. 네. 나 자신부터 내가 쉽게 이해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여지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연 니체만의 고유한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지금 띄웠고요. 자, 자, 누군가,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군가 내 책 한 권을 손에 잡는다는 것. 내 생각에 그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가장 드문 칭찬의 하나라고 본다. 추측컨대 그러기 위해 장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발까지도 벗을 것 같다. 이게 아마 장화를 벗고 신발을 벗고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예를 표할 때 이게 보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자, 언젠가 하인리 폰슈타인 박사가 내 자라투스트라를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하소연했을 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책에 자라투스트라의 여섯 문장을 이해했다는 건 그 문장을 체험했다는 뜻이고 요 의미는 좀 이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체험했다는 뜻이고 그건 현대인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필멸자의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현대인 필멸자는 보통 그 영어로 이제 mortal, 죽어야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현대인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더 높은 단계에 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여섯 문장 이해하고 그걸 체험했다는 건 인간의 현 단계, 즉 현대인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저기 이 책을 이제 범접할 수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이 현대인 영어로는 모던 맨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너무나 통렬합니다. 대략 한 15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현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역겨움부터 이제 포함해서 어리석음, 뭐 탐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이라는 게 표현이 중복되지만 우리 시대를 저기 관찰하면서 니체가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보고요. 하여튼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뜻이다라고 니체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아는 현대인에게 읽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자, 거리감이란 표현 영어로 이제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츠. 네, 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거리라는 거는 니체가 이제 자주 썼던 표현인데 이거를 우리는 차이라는 말로 또 다름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가 거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만큼 떨어져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 나는 혼동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그 딱 붙어 있음. 이게 이거 같은 거지 뭐 이거랑 저거랑 같은 거지 뭐 하는 거가 아닌 다름 그 차이를 니체는 거리감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저기 체험이란 말 했는데 또 역시 이제 그 같은 그이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거 저 어렸을 때 30년도 더 전에 그 학부생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라투스트라 읽으면서
그 당시 최승자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손뼉을 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도 책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에서 이미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들을 수 없다. 아까 이제 그 써먹는 거 얘기 나왔죠? 볼까요? 나한테서 뭔가를 가져간다. 아까 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얻어듣는다. 뭔가 배워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체험을 통한 진입로가 없으면 그걸 위한 귀도 없다. 들을 귀. 아까 귀 나왔었죠? 귀와 손. 그러니까 결국 뒤집으면 어떤 체험이, 이 체험이 그 전체를 다 체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그 진입로라고 이제 니체가 표현한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그거에 이렇게 저기 뭐랄까 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얻어듣고 뭔가를 취할 가져갈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아예 없으면 결국은 배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책을 포함해서 어떤 것에서 뭐그 경험이 돼도 좋고 사람의 말도 뭐 이게 책이 아니라 무슨 영화 연극 등등 어떤 것에서 이미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들을 수 없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걸다 체험해야 알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기 어떤 저기 마중물이라는 표현 하죠? 우물에 그 옛날 손으로 펌프 그게 이제 그 작동하기 전에 평상시 안 쓰면 이 관이 물에 닿아 있어도 저기 그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물을 몇 바가지 부으면 이 파이프에 물이 차서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죠. 그렇게 집어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런 마중물과 같은 체험, 이게 이제 자신한테 있으면 진입할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불붙일 때 이렇게 조금 처음에 작은 불 갖고 이제 그큰뭐 장작더미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붙일 때 필요하는 그런 불 있잖아요. 그런 작은 불, 그런 것으로서의 체험,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책을 안 읽는 편인데 사실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많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그 내용,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잘못 얻는 뭔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책을 좀 적게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식합니다. 하여튼. 책에서 모든 걸 구하려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인가 낮인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젊은 학자를 위한 뭐 조언 비슷한 건데 학자가 일단 자기를 숨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박사 받고 박사 논문도 이제 무난한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받고, 조심조심해서 이제 임용돼서 교수 같은 거 이제 취직하는 거죠. 그렇게 취직한 다음에 또 처음에는 이제 테뉴어를 받기, 그러니까 종신 정교수 되기 전까지 또 조심해서 이번에 그 아주 조금씩만 자기 그 생각을 좀, 과격한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뉴어가 되고 나면 잘릴 일 없으니까 종신직이 보장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제 글쓴 분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 재밌는데, 근데 젊었을 때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막상 테뉴어를
받을 때쯤 돼서는 무슨 비판적인 생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고, 무슨 힘이고 다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자로서 지금 살아온 인생이 이제 30년 이제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비슷한 갈등이 있었어요. 대학교쯤. 그러니까 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좀 한번 굽히고 따라가면, 그 다음 보장, 대학원 보장되고, 뭐, 유학, 뭐, 그 다음에 취직까지 쭉 보장되는 어떤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그 책이 나온 게 미국에선가 나왔던데, 87년에 쓴 책이래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는 번역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혼자 그책본 적도 없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지금 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그 정신도, 어떤 체력도 다 소진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 타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인생이 좀 삐딱하게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1mm를 1년에 하루에 1mm를 저기 양보하고 후퇴하면 1년이면 36cm, 10년이면 3.6m만큼 이렇게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30년이면 10m, 거의 돌아갈 수 없는 만큼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늘 아침에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체험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책과는 별도로 깨닫는 거가 더 중요한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몇개더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인, 뭐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좀 드릴게요. 그 책세상 판본에서는 위버멘쉬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에 대해 뭔가 이해했다고 믿었던 자는 자기 이미지에 따라 나로부터 적당히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쵸? 앞에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내기 마련이에요. 대체로 특정한 훈련이 없이는 자기를 더 씌우는 거죠. 제가 책을 조심하라고 이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내가 아는 걸 거기서 확인하는 그거 말고 뭐 얼마나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자기 이미지.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것. 반대된대요. 심지어 가령 이상주의자, 니체는 이상주의자다 라는 식으로 읽어낸 그런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이미지를 덜 씌웠다는 거죠. 또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는 내가 뭔가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부정했다.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템포 쉬고요. 그 다음에 초인이란 단어는 최고로 성공한 자의 유형에 대한 명칭이라고 이제 니체는 우선 저기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뭐 책을 끝까지 읽어야 우리가 알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랑 반대냐면 현대인, 아까 현대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선한 인간 또는 착한 인간, 착한 사람. 이 선한이라는 말에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적인 이미지 이것만을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 다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스도교인 그 밖에 다른 허무주의자 이들과 반대다 초인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덕의 파괴자인 짜라투스트라의 입에서 이 단어는 아주 숙고할 만한 단어가 된다. 자, 도덕의 파괴자니까 이 선한 인간 이거하고 사실 대립될 거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도덕의 파괴자가
초인을 얘기할 때 나는 초인을 고지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뭘까?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자라투스트라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완전히 순진하게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읽을 때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와는 반대되는 가치.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상주의자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초인이란 단어를 둘러싸고는 절반은 성자고 절반은 천재인 더 높은 종류의 이상적인 인간 유형. 이걸 가리켰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지만 우리 그 이육사 시에 나오는 초인, 백마 타고 온 초인, 뭐 그런 걸 누군가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덕의 파괴자라는 면에서 보면 성자와 천재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하고는 정반대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 조금 가더라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령 이걸 위버맨시라고 음역했어요. 의미 해석을 그냥 거부한 채 음역한 상황에서 그 말이 절반은 성자고 절반은 천재인 더 높은 종류의 이상적인 인간. 이게 떠오르나요? 전참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근데 초인 그러면 그런 게 떠올라죠. 이런 그 니체가 반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한 그것이 떠올라요. 그게 전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그 다음에요. 다른 어떤 멍청이 학자는 그런 이유에서 나를 다윈주의자, 진화론자예요. 인간 다음에 진화한 존재인 초인. 그런 거.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 뒤에 나옵니다. 자각도 없고 의도도 없던 저 대단한 화폐 위조자, 칼라일의 영웅 숭배를 내가 그토록 악의에 차 거부했는데도 이것이 영웅 숭배가 자라투스트라에서 다시 인식되기까지 했다. 이 화폐 위조자라는 표현은 뭐 나중에 아마 언급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액면가를 저기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저기 왜곡하는 뭐 그런 존재가 이제 화폐 위조라는 말로 니체가 저기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칼라일이 누군지는 검색해 보시고요. 영웅 숭배를 거부했다. 그것도 이제 악의에 차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웅 숭배가 이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이란 개념에 담겨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버맨시 그러면 이 영웅 숭배, 영웅이 떠오르지 않지만 초인 그러면 또 백마 타고 온 초인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되게 악의적이거든요. 악의적으로 초인이란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에서도 이런 니체 그 취지 이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초인 정도가 적당히 오해하고 또 적당히 해석하면 니체의 뜻을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위버맨시는 너무 회피적이다. 니체의 뭐죠?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니체는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 늘.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르치팔 같은 자보다 체자레 보르자 같은 자를 찾아보라고 귓속말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귀를 믿지 못했다. 자, 이 파르치팔이 누구고 체자레 보르자가 누구냐 이거 조금 이제 검색이 필요합니다. 파르치팔은 저기 중세 기사담에 나오는 인물이죠. 영어로는 퍼시벌. 성배 전설에 나오는 근데 이제 바그너의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에요. 바로 위에 나온 영웅 숭배. 성배를 찾죠, 결국 얘가. 반면에 체자레 보르자는 누구냐? 되게 현실주의적이면서도 이 권모술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적절하게 이제 마키아벨리 식으로 구사할 줄 알고 원하는 걸 이루고 하는 그런 존재. 영웅이기보단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땐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약간 악마에 가까운? 우리 뭐
그 폭군 그런 존재죠. 체제를 보자. 네, 그에 반해서 파르시팔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영웅입니다. 성배를 찾는. 자, 근데 초인을 떠올릴 때 파르시팔이 아니라 체자르보르자 같은 자를 찾아보라라고 좀그 얘기했었다는 거, 니체가. 그리고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그 어떤 니체 그 자라투스트라 특히 읽을 때 명심해야 될 어떤 조언 실마리 지침인 것 같아요. 요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들레즈가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니체 그 석사 논문 있잖아요. 그거 그 썼다고 그랬죠. 그때 이 구절을 거의 마지막 문단쯤에 넣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철학자가 어때야 하는가? 라고 이제 니체가 자격을 제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나를 가장 우쭐대게 했던 일은 늙은 노전상 여인네들이 내게 가장 달콤한 포도를 찾아 모아주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던 일이다. 이 상황 상상이 가시죠? 철학자가 되려면 이 정도여야 한다. 철학자의 자격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철학자가 아닌 대부분의 그냥 철학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한번 이제 환기해 보세요. 이렇게 떠올려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태도나 자세 이런 거 없이 그냥 뭐랄까 그 뭐 직업으로 이제 철학 교수하고 뭐 철학을 하더라도 가령 하이데거처럼 뭐 나치 복무하고 그 밖에 이제 온갖 못된 짓할거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대비 그러니까 니체한테는 철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학자라는 타이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의 저기 태도 자세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장 우쭐되게 하는 행동을 이 포도주를 가장 달콤한 거 찾아서 이렇게 모아주려고 하는 그 어떤 행동과 자세에서 발견했던 거죠. 이런 글을 쓴 시기에 니체가 미쳤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그 마지막 시기거든요. 88년 그 말씀드린 것처럼 89년 1월달 1월 뭐한 5일경에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데 발병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쓴 글,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미쳤다? 예, 절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없죠.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제 전체 강의 짜라투스트라 책을 이제 그 통독해가는 그런 강의를 위한 이제 안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이 글들을 이제 한 줄씩 읽어가면서 그 말뜻이 뭘까를 이제 한번 같이 짚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겸사겸사 이제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기 책을 읽어갈 때도 비슷할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는 좀더 이게 그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그런 순간들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갈 거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으로 이제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못했는데 이제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저기 강의 노트, 그거 이제 올리면서, 부족했던 오늘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거 이제 추가로 다음에 이어서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2회차로 원래 준비했던 그 내용 보태서 또 추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제가 수습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 강의가 너무 뒤로
이게 지연되면 또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속상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수 있게끔 제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14분, 그러니까 저를 빼면 13분이 여기 이제 같이 오셨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폐쇄형으로 이제 수강신청 한 분들만 모시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심치 않게, 제가 심심치 않게 여기 옆에 저기 질문도 해주시고 하는 식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한 1년 반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면, 뭐, 하긴 뭐 궁금한 질문은 아까 이제 중간에 해주셨으니까, 제가 보내드린 지금 저기 채팅창에 있는 링크에 짜라투스트라 관련된 자료 계속 이제 수강생 말고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유튜브 주소, 뭐 이런 것들 쭉 올릴 테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 참고하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아마 매번 이렇게 조금씩은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끊긴 좀 힘든 지점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링크까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공유 끝내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채팅방에도 제가 올리겠지만 다음 시간 거 예약해놨으니까 요 지금 방금 올린 요 방으로 오시면 이어서 오늘 내용 이어서 이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앞으로 저기 함께 할수 있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고 어쨌건 유튜브로는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